지난 이야기. 달인은 혈기에게 무려 50평을 사용하여 처치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모든 임무가 끝나 상부로 향하게 된다. 상부에 도착한 달인은 미우와 이야기를 하며 미우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달인은 훈련을 하러 가며 끝이 난다. 어제 내가 쓴 그 호 한 번만 다시 해보자. 호흡을 천천히 하고 피를 평온하게 한 다음에 해보는 거야. 이게 아닌데. 다시. 이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던 거지? 다시. 호흡을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어떻게 했던 거지? 미치겠네. 피를 평온하게. 다급할 거 없어. 하나 해보는 거야. 제 치력. 물방울, 바운 찌르기. 그 다음, 제 6형. 비틀린 소용돌이. 이 정도인가? 어제 했던 그 호흡은 터득하지 못했지만,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이제 밤이니까 쉬러 가봐도 되겠지? 잠 좀 자러 가야겠어. 피곤해. 뭐야 진짜? 부장님 저 어디가? 저 이만 쉬러 가보려고요. 야 쉬기 전에 나 따라와봐. 내 좋은 거 보여줄게. 에? 아니 저 쉬고 싶은. 아 조금만. 조금만이면 되죠? 진짜 안 보면 후회한다니까? 에? 뭐 보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도 모르는 장소야. 진짜요? 너만 데려와 줄게. 네 알겠습니다. 잘 따라와야 돼. 네. 근데 피곤한데. 알겠습니다. 저 라테님. 도착하긴 해요. 어딘데 대체? 야 바로 앞인데 이것도 힘들어? 아니 지금 바로 앞만 지금 5분째예요. 야, 5분밖에 안 왔잖아. 저기 있다. 거의 다 왔어. 다 온 거 맞죠? 응. 짠. 에?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야. 여기가 뭐예요? 우와 진짜 이쁘다. 그치? 네. 가끔 생각이 복잡하거나 와도 돼. 내가 허락해 줄게. 정말요? 응. 오. 근데 진짜 이쁘네요. 저기가 상부예요? 응, 맞아. 상부 뒤편에 이런 이쁜 곳이 있구나. 맨날 가까이서만 봐가지고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그치? 네. 진짜 이쁘네요. 반응을 보니까 소개해주길 잘했네. 뭐 소개해줬으니까 난 간다. 네. 좀 쉬다가 가세요. 내려오던가. 네. 혹시 라테님. 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라테님이 기살대원이 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아, 그 궁금하구나. 네. 싫어. 안 알려줄래? 네네? 구경 잘하자. 네네. 일단은 진짜 이쁘긴 하네. 여기서 마음 정리 좀 하다가 나도 들어가 봐야겠다. 한 3시간 있었나?
뭔가 풍경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힐링이 되긴 하네. 진짜로 뭔가 진짜 복잡했던 게 다 정리되는 느낌? 라테님 만나면 이런 거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어. 하, 이제 나도 슬슬 가볼까? 뭐야? 혈기? 뭐지? 야! 너 뭐야? 도망을, 왜 이렇게 빨라? 잠시만. 여기 있다. 이 자식. 날 죽이려고 한 거야? 물방울, 파문 찌르기. 아, 뭐야? 야, 뭐야, 신청! 네! 뭐야? 왜, 혈기가 있었던 거야? 아, 네! 너 이제 혈기도 혼자 잡을 수 있는 경지에 올랐구나? 아, 그쵸? 예. 야, 대단하다. 야, 아까 하늘은 어떻게 난 거야? 에? 그거 저도 어떻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저도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이게 혈기가 엄청 빠르게 도망가길래 쫓아가려고 순간적으로 한 건데, 잠시만요. 제 구역. 수류, 울보라. 뭐야. 이런 거예요. 너 완전 재능 있다. 아, 그런가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 정도 한 거잖아. 아니죠. 후리님이랑 막 라테님이랑 불던님이랑 그 옥규님, 미호님이 다 알려준 덕분이에요. 뭐야, 그래도 이 정도면 재능이 있지. 아, 감사합니다. 혈기도 혼자 잡고 진짜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근데 라테님은 어쩌다가 왜 다시 오셨어요? 아니, 내가 잠깐 풍경만 보라고 했는데 한 시간 동안 안 돌아왔잖아. 한 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한 3시간 지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와봤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져온 줄 알았으면 걱정 안 했을 텐데. 그래도 또 와주세요. 저 많이 아껴요, 아직까지는. 그래, 내가 좀 도와주도록 할게.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그럼 이제 내려갈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내일을 위해서 저도 이제 그만 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피곤하네요. 되게 좋을 것 같아. 네네.